여쭤볼까요, 도환 씨? 네. 우선 대본이 너무 재밌었어요. 제가 이렇게 어떠한 대본을 보고 이거는 꼭 내가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든 게, 물론 제가 여태까지 했던 다른 작품들도 너무 소중하고 사랑하지만 이 미스터 플랑크톤만큼은 진짜 제가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어요. 인생의 마지막 여행길,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여자와 함께 떠나는 여행길, 그리고 해조처럼 좀 더 자유분방한 삶, 제가 조금이라도 나이가 더 먹기 전에 제 안에 있는 그 자유로움을 표현해보고 싶었어요. 진짜 욕심이 났군요. 네, 욕심이 많이 났어요. 이용희 씨는요? 일단 저도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그냥 계속 어느 순간 눈떠 보니까 다음 말 이렇게 결국 다 읽고 있더라고요. 너무 매 화마다 너무 새로운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, 근데 그 안에서 재미의 캐릭터가 저한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, 와, 나 이걸 내가 해도 될까?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? 이거 내가 하면 욕심 아닐까? 라는 걱정까지 들 정도로 이 캐릭터와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었어요. 욕심을 내자 이런 마음으로 해봤습니다. 너무 소중한 캐릭터네요, 정말. 네. 오정세 씨. 네, 저도 처음에 글의 힘이 가장 컸었던 것 같고, 재미, 해조, 호자, 어흥처럼, 말처럼 되게 처음에는 약간 만화적인 캐릭터, 만화적인 뭐 이야기 같이 느껴졌는데, 계속 책을 넘기면서 뒷부분에 갔을 때는 정말 어떤 작품보다도 땅에 붙어있는 작품처럼 저한테 다가왔고,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는 책이어서 저도 안 할 수가 없었던 작품입니다. 진짜 글의 힘이 너무나 느껴지는. 김혜숙 씨는 어떠셨나요? 네, 저도 뭐 다른 배우들과 똑같이 작품이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그 홍종찬 감독님과 조영 작가에 대한 믿음이 엄청 컸기 때문에 두 마리 즐거움으로 함께 작업하게 돼서 오히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네, 감독님과 작가님에 대한 또 믿음을 표현해 주셨는데, 뭔가 새롭게. 그러면 도한 씨랑 오정순 씨는 보라트를 갈까요? 양쪽에서 끝쪽만 해주시면 되겠는데.